사다우락이란 말 아시나요? 하루 4시간 자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이상 자면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옛말인데요. 이처럼 일부러 잠을 안 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자고 싶어도 깊은 잠에 못 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개인 건강은 물론 조직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심리학회 APA 사잉넷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피로나 졸음으로 생산성이 4.5에서 6% 떨어지고 노동인구 1인당 손실비용이 연간 $2,516 든다고 추정합니다. 수면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숙면을 돕는 슬립테크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례로 같이 살펴볼까요? 베트남 스타트업 이어러블 뉴로사이언스는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착용하는 골전도 브레인밴드를 선보였습니다. 자는 동안에 AI가 뇌 신호, 안구 운동, 안면 근육, 심박수 등을 모니터링하고요. 뇌파에 맞춰 개인화된 오디오 콘텐츠를 들려줘서 최대 56% 더 빨리 잠들도록 돕습니다. 깨울 때도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 범위 안에서 뇌파를 추적해 최적의 시간에 깨워준다고 합니다. 또 숙면하는데 골칫거리인 코골이를 줄여주는 베개도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템마인즈가 개발한 베개인데요. AI가 사용자 코골이 소리와 머리 위치를 감지하고 에어백을 부풀게 해 머리 위치를 살짝 바꿔줍니다. 기도를 확보해서 코골이를 줄이는 원리인데요. 앱으로 베개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구체적인 수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올해로 CES 혁신상을 3번째 받았습니다. 2020년 설립된 국내 스타트업 에이슬립은 뛰어난 수면 진단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호흡 소리로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데요. 스마트폰뿐 아니라 마이크가 달린 기기라면 모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잠에 든 숨소리를 감지하면 저절로 수면 등이 켜지고 코를 골면 가습기가 작동되는 식입니다. 향후 공기청정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스피커, 화장품 등 다른 기업들의 제품에 결합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수면에 도움을 주려는 비전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잠에 들기 전부터 자는 동안 그리고 눈뜬 순간까지 어떤 슬립테크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침실을 비롯한 모든 수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봅시다.